김하늘이랑 저랑 같이 이제 회사를 조금 다녀본 입장으로서 직장인들이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상황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밸런스 게임을 할 겁니다. 짠! 아 근데 회사인데 이 복장이 이게 뭡니까? 복장이 내 복장이 어때서? 어? 참고로 여러분들 내 복장을 설명드리자면은 이거거든요 내 복장 지금? 어? 복장 준비하고 왔어요? 에이! 아니 왜 이렇게 씨 내 방송 터뜨릴라 그래 이 사람은. 다 입었잖아. 같이 입었잖아. 여기까지만 보면 되긴 하거든요. 좀 더 내려 내려. 안 돼요. 혼자 순진한 척은 다 해요. 아니 순진한 척이 아니고 유튜브 새끼가 아니 유튜브가 순진한 척을 하는데 난 거기 맞춰줄 수밖에 없다니까. 자 하여튼 논제를 드릴게요. 돈 많이 주는 하기 싫은 일과 돈 적게 주는 하고 싶은 일. 아, 돈 많이 준다 기준이 얼마일까? 돈을 받으면 금융치료가 되어버리는 내 생각하기에 진짜 많은 그치?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 생각하기에 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이 일하는데 이런 스트레스 다 감수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오케이 오케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할 수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돈 많이 주는 하기 싫은 일. 아 뭐야?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눈 딱 감고 하기 싫은 거 하면 돈 많이 주는데, 그치? 응 맞지 맞지. 금융치료 합시다. 이거는 좀 쉬운 맛이었네요. 이런 일이니까. 예. 월 200 받는 백수 대 월 700 받는 직장인. 하나 둘 셋. 전. 후. 당연히 전자지. 전 굽는 소리하고 앉았네. 야 월 200이면은 임마 반값 내고 뭐 하고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술 마시러. 혼자 살기엔 좋아요. 일단 행복하지가 않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200 받고 조금 쪼개쪼개 나눠가지고 쓰면서 노트 한 장씩 긁고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쉬면서 백수란 자체가 이미 행복한 거 아니에요? 200씩 더 주는데 쪼개쪼개 쓰는 그 생활 소비 습관 자체부터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요. 명절에 뭐 가족들 만나러 가. 그럼 가족들이 이제 슬슬 후자리 주는 거죠. 근데 200씩은 따박따박 나오잖아. 200도 솔직히 많은 거야. 백수로 1년 살아가지고 2천 받느냐, 그치? 직장인으로 개꿀이지. 1년 살아가지고 7천 받느냐,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야 직장인 솔직히 직장 다니다 보면은 돈 쓸 데 없잖아. 야 그냥 단순히 모으기만 해도 진짜 안 쓰고 아끼고 하면은 4천 3천은 모을 수 있거든 1년에. 그거는 백수도 똑같지. 그냥 집에서 그냥 쉬면서 그냥 진짜 그거 100만원 쪼개쪼개쪼개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100만원씩 1년 저축해봐. 근데 개꿀이지. 직장인 내 커리어 쌓으면서 3천 4천 1년에 할 수 있어. 쌓으면서. 왜 백수는 왜 커리어를 못 쌓을 거라는 생각하죠? 이미 논다는 전제 아닌가요? 백수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월 700만원 받는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에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나를 보는 모든 시선들이 우러러보는 시선, 그리고 와 멋있다 진짜 성공한 인생 이 느낌인데 월 200 받는 배수? 아유 저 병신새끼 저 200만원 안 받았으면 그냥 지금. 아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월 200 받으면서 그냥 놀면서 그냥 200만원 받겠다는 그런 알량한 그 마음 안 받으면 안 된다고요. 이 안건은 개인 차가 있는 걸로. 아 오케이 이거는 악수. 서로 인정합시다. 이해합시다. 그래, 나는 월 200 받는 백수 할 테니까 넌 어? 700 받는 직장인 하세요. 니 개꿀 보겠다는 거 아니야? 개꿀. 와 이거 빡세다. 지옥철로 서서 30분 출퇴근 대 텅 빈 버스 1시간 반 출퇴근. 이건 확실하게 딱 정해졌어. 밸런스 오진다. 하나 둘 셋. 전. 와 씨. 게다가 여름에는 진짜 아침부터 그 땀 냄새가 오지거든. 그래 여유롭게 도착해서 커피타임 가지는 게 낫다. 그냥 여유롭게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 커피타임을 그냥 버스 안에서 느긋하게 그냥 텅 빈 에어컨 팡팡 허이. 근데 생각이 바뀐 게 잘 수가 있으니까. 그래 잘 수 있어. 이거는 저 같은 경우 후자. 나도 후자로 생각 바뀌었어. 오케이. 자고 갈래? 땅땅땅. 예예. 어디서 자고 가? 나 빼고 다 천재인 팀에서 숨 쉬듯 자괴감 느끼기. 개싫어. 대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혼자 밭 가는 소처럼 일하기. 와 이거 밸런스 오죠. 야 이거는 정신적으로 힘드냐 몸이 힘드냐. 그래 그래도 난 자괴감 느끼는 것보단 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알아야 돼. 끝난 다음에 다들 고생했어 우리 뭐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아 우리 팀 다 고생했네 이런 느낌이야. 다 같이 하는 거야. 으쌰 으쌰.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을까. 마음속으로는 알겠지만 저 뺨친 새끼 또 혼자 일하네. 아니야 상사들은 다 알아줄 거라고. 그리고 전자는 이제 천재인 팀에서 숨쉬듯 자괴감 느끼는 거는 저 병신 새끼 또 혼자 아무것도 못하네. 키야 그거보다는 후자가 날 것 같아. 일을 하면서 그냥 난 숨쉬면서 자괴감 느낄. 아니 나 정신적으로 이거 못 버틸 것 같아. 그럼 후자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상사에게 야동 링크 카톡 잘못 보내기 대 상사에게 뒷담화 카톡 잘못 보내기. 와 네가 상사라고 생각해봐. 내가 받는다 입장? 입장에서 김계정 대리한테 카톡이 왔네? 봤는데? 야동 링크야. 그거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 웃어 넘길 수 있다고? 이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지. 막 근데 오피스에서 상사 미친. 근데 내가? 아 저 히스테리온 아줌마 탈자처럼 개기 퍼졌네 키워. 지금 나한테 하고 싶으면 앞당 까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왼쪽 거는 내가 웃을 수 있는데 오른쪽 건 내가 웃
웃질 못하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난 야동 보낼래. 제 상사가 남자냐 여자냐 차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여자한테 잘못 보내면 이거 그냥 회사적으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끝장나는 게 아닌가. 맞네. 회사에서 야동 보는 변태 새끼. 너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가더니만 너 이런 느낌이랄까. 자주 가서 뭐 어떡할 건데. 그쪽은요? 나 야동. 저도 야동. 뭐지? 야동. 전 뒷담이요. 전 뒷담. 배울 거 많은데 꼰대 상사 대 배울 거 없는데 착한 상사. 하나 둘 셋. 전. 후. 전이죠. 난 이런 적 있어가지고 전이 훨씬 편하더라고. 왜냐면은 편한 건 편한 건데 결국 배울 거 없는 착한 상사가 못하는 일을 내가 해. 아, 그 상사의 일까지 너가 도맡아 한다. 결국 그 사람이 무능하니까 나한테 일이 넘어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당신도 배울 거 없는 착한 상사였어요? 저 배울 거 많은데 착한 상사. 오, 뭐야. 그럼요. 회사 좋았네. 제가 좋았던 거죠 그거는. 아 너가 그랬다고? 아니 너의 상사가 어땠냐고. 배울 거 없는데 나 꼰대 상사가 있었죠. 다 그랬죠 다. 무조건. 이거는 그냥 웬만하면 나는 배울 거 있으면은 꼰대라도 배우긴 해요. 그래가지고 꼰대를 배워왔나봐요? 예? 꼰대스를 배워왔나봐요. 언제요? 사내 연애를 한다면 공개한다 대 비밀 연애. 하나 둘 셋. 후. 생각하고 있어? 이건 둘 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공개하면은 헤어졌을 때. 근데 공개하지 않으면은 그 남들 그 거시기 하는. 그게 오히려 멜랑콜리하고 좋을지도. 짜릿한 거지 그게. 계단에서 미스 김. 오빠. 할머니 할머니. 우리 계단에서 뽀뽀하러 갈까? 이제 계단 가고. 무슨 이상한 야동 놈봐. 이분 이제 덜컹 하면 김대리 미스 김 자네 여기서 뭐 하시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장님. 그래 공개해도 눈치 보이고 공개 안 해도 눈치 보일 거면 차라리 비밀 연애가 낫다. 시켜야만 일하는 사람 대 시킨 일도 하고 쓸데없는 일도 만드는 사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이냐 자동적이냐 이제 추가 자동 사냥까지 해버리냐 이 차이인데. 이게 후는 시켰을 때 그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 쓸데없는 일을 만드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건 적어도 에이스야. 근데 어디서 다른 일을 가져오는 거지. 저 사람은 진짜 이랬나 보다. 아니죠. 안 시킨 일을 해가지고 그걸 또 제대로 안 해서 그게 스노우볼 굴러가서 상사인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기 때문에 감정이 그냥 오지게 하네 저 사람은. 여기 다 있는 분들이 다 약간 감정이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수동적인 사람을 부하로 두면 조금 피곤해. 내가 하라고 해야지만 하는 그건 마저 못하는 애들이 있긴 해가지고. 맞아 눈치 없어가지고 시키면은 그나마 잘하면은 괜찮은데 시켰는데도 못하면 그게 문제인 거지. 회사 생활 편하게 하려면 수동적으로 해야 돼. 맞아 저게 눈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저는 이거 같은 경우 그냥 후임은 다 싫어. 오케이 이게 맞죠. 나 톡 봤잖아. 나 뒷담화는 톡 봤잖아. 뭘 뒷담화는 톡? 나 진짜 얼마나 잘해줬는 얘기 들었지. 완전 하나하나 몰라도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갖고. 그래 자리 가가지고 진짜 뭐 걔가 뭐 자격증 이렇게 다 준비했다. 나 이거 다 잘할 수 있다. 눕기다는 거? 쉽다. 다 잘할 수 있다 했는데 눕기는커녕 포토샵 어떻게 키는지도 모름. 근데 그거 본부장한테 말 안 함. 아 예 너무 잘해요 일. 그래서 내가 하나씩 일단 알려줌. 그리고 걔가 해야 되는 일도 내가 이따금씩 거의 다 해줌. 근데 이제 뒷담은 아니고 남자친구랑 카톡하는 걸 내가 봤어요 지나가다가. 뜨잖아 알림이. 그건 왜 봤어요? 그러니까 왜 본 게 아니고 내가 알려주러 알려주려고 하다가 책상에 갔 는데 이제 거기다 김대리 김대리님이라고 하냐고. 아 김대리가 알려줘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 살짝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거를 안 들키면 뭐 사실 상관이 없는데 보이니까 좀 찜찜하죠. 기분이 나쁘다. 님이라고 솔직히 쓰는 사람이 없긴 한데 그걸 보이면은 기분이 나쁜 거지. 그치 그쵸.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뒷담화 아니다 뭐. 오케이 뭐 한 요 정도였네요. 아무튼간에 오늘 방송 재밌게 봤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뭐 안 눌러주셔도 되고 눌러주세요. 네 재밌게 여기까지 봤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감사하다. 오 끝났는데 김딸 딱 왔어. 그러면은 같이 유바를 한번 때려보도록 할까? 그럴까? 유바 때릴까? 김딸 안녕. 안녕. 손 흔든다. 손 흔들어. 안녕. 예, 김딸 엔딩이네요 이거. 빠빠이. 손 흔들고 있어요. 지금. 세차게 흔들고 있어요. 벌써 끝인가요? 자, 딸바 하세요. 딸바. 주시 딸바. 뭐야? 핫도그 왔어. 뭐야 이거? 뭐야 핫도그 뭐야? 어디 들었어? 핫도그다. 왜 얘 누군데 이거? 너 대머리네? 원형 탈모네? 아빠 친구네? 뭐야 이게? 아빠다. 너 아빠한테 왜 그러는 거니? 너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빨리 정정해. 이거 아빠 아닌지? 누구야? 엄마. 나갔다. 그럼 이건 누구야? 호비 이모? 예. 다시 물어봐. 이거 나 이거 인정 못해. 이거 누구야? 몰라? 엄마가 협박하니까 그러잖아요. 버섯이다. 버섯이다. 고추다. 고추래? 여기. 아빠 놀래라. 왜냐면 그 버섯. 이건 누구야?
돼지 아저씨. 돼지 아저씨야? 자, 다시 이거 누구야? 핫도그. 그치. 근데 누구 닮았어? 엄마. 엄마야지. 너 왜 그러는 거니 아빠한테? 이건 뭐야? 아빠야. 왜? 아빠 닮았지? 자, 그럼 모두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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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어! 꽉!